예, 욥기 15장 강해에 들어왔습니다. 예, 욥기 13번째 강해입니다. 예, 15장은 이제 엘리파스, 태만인 엘리파스의 등장과 함께 또 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글입니다. 15장 1절부터. 그러자 태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헛된 지식을 발설하겠으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그가 무익한 이야기와 선을 행할 수 없는 말로 따져보겠느냐? 정녕 내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내 입이 내 죄악을 말하며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요 내가 아니니라. 정녕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느니라. 자, 첫 서두에서부터 엘리파스는 비판의 날을 한껏 세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의 소팔은 온건한 표현이 있어 다소 온건한 분위기에서 말했었고 빌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말 속에 칼을 감추고 말 속에 칼을 감추고 했던 것이라면 이것은 대놓고 찌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 직언은 필요한 경우에 직언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생명이 되죠. 예, 바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찔림을 준다면 그것은 선한 일인데, 예, 문제는 엘리파스는 그런 직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될 텐데, 여기에 이유 제시가 뒤에 나오지만은 욥이 틀렸다, 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제시가 어처구니 없이 부족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걸 살펴보면. 현명한 사람이 헛된 지식을 발설하겠으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헛된 지식이란 무엇인가? 욥과 같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말하자면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 그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예, 발설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불평하지 않은 것보다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는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견뎌내고 성공적으로 시련을 견뎌서 자기 간증을 자기한테 남길 수 있지만은 외부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선한 간증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히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평소에 선한 간증들을 그렇게 남겨왔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변에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던 사람이 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어렵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주변의 말을 듣게 되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해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고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질문이 온다. 마치 태만인 엘리파스가 그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다그치는 경우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선을 행할 수 없는 말로 따져보겠느냐. 무익한 이야기다. 욥은 그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의인들은 물질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축복을 받았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주시키셔서 그 땅을 상속받게는 안 하셨지만은 그를 인도하실 때 이방인들의 부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것이 그의 판단착오로 아내를 하마터면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도 했었고 그 잘못된 데서 재물을 얻어왔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찌했든지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도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욥도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로 보상하셨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다 각기 그러한 자기 나름의 그런 간증들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그들이 욥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어떠했었는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이제 너는 물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이런 축복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죄 지은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경건의 척도가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익이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사실상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익과 경건은 상관없다. 부자인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과 무관하다라고 확고하게 정립이 된 사람이라면 논쟁 자체가 필요 없죠. 욕과 같은 경우도 물질이나 건강과 분리해서 다른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다른 어떤 가령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거셨다 이런 걸 모를 수 있지만은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욥의 이러한 처지가 그의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물질과 건강을 뺏어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4절. 정녕 내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이거는 자기가 알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앞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렇고 진리 지식을 증가할 때도 그렇고 이런 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소위 교계 이단 사냥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 뭐 요새 시끄러운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자들 중에 새 이연이라고 하는 거의 이인규라는 자도 있죠.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마치 바리새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판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말하고 정작 비판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욥이 정말 비판을 받아야만 되는 비난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욥이 자기 의를 신뢰하는 그것이 정말 비판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세 친구들도 욥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것은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건 지적을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변부만 찌를 뿐이지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 위선자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이건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의 채널을 막아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 욥이 잘못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대화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내 입이 내 죄악을 말하며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예, 마치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나 악인들을 대하듯이 욥에게 그런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6절,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정죄하고 내가 아니니라.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느니라. 이건 단순히 어떤 공격적인 말일 뿐이지 뭐 교리적으로든 교훈적으로든 무슨 말할 것은 없죠. 아무튼 욥도 그렇고 예, 진리 지식 그리고 바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난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혀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예. 우리 말을 왜곡시켜서 비난하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를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다는 식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이단이라고 했다고 나의 분파주의자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경침례교회는 분파주의자들이다.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러크맨라이트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지만은 자기들한테 배교의 증거가 자기들이 손에 있고 변개된 성경이란 증거가 자기들 손에 뻔하게 들려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죄와 잘못들은 시인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 머리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은 공연한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7절에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아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냐 했을 때 아담은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런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형상을 만드시고 숨을 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된 케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기서는 그 뜻입니다. 네가 산들에 앞서 지음을 받았냐. 이것도 무슨 말인가? 엘리파스가 그 욥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산들에 앞서 지음을 받았던 존재가 누구일까요? 산들. 그러니까 이 산들이라고 할때 이건 재창조 이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이라고 했으니까는 아담이 아니라 아담보다 더 이전에 있던 뭐 어떤 것, 어떤 존재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금도 물론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재창조와 그 이전에 살았던 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지식이 다소는 있었을 것이에요. 홍수 이전에 그들의 하늘에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지식들도 전파했겠죠. 거인들을 낳은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홍수 이전, 그러니까 태초의 대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은 있었겠지만, 그렇다면은 엘리파스는 자기가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한껏 뻐기면서 너는 이런 것을 아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요. 오늘날에 그 성경 침례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약간 그런 지식 자랑을 하는데 그중에 어떤 거냐면은 외계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지식 자랑하는 경우 그 정동수처럼 정동수 외계인 세미나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사실은 김용균 이런 쪽에도 그런 신기한 뭐 자기들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그런 문제다. 사실 외계인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는 믿음의 본질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죠. 재창조는 중요하지만은 외계인이 존재 유무 이걸 따지는 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본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 같은 얘기지.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식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엘리파스도 너는 태초 예, 무슨 일이 있었고, 재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아느냐? 이런 식으로 헛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죠. 예,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대충 들은 거는 있지만은, 들은 풍월이지, 자기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그래서 지혜를 너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아를 자랑하고, 이런 생각으로 꽉차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자기의로 찬 의인이 엘리파스입니다.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없단 말이냐? 계속 아는 것, 지식, 내가 지식적으로 뭘더 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갖추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사랑과 겸손인 것이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그 촉박한 마음,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지식이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결핍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헛된 지식에 또는 이 행위 구원의 거짓 교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식에 말려들지 않고 바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계도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을 자기 단순히 지식만 갖춰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진리 지식을 갈구하고 진리 지식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자기를 내려놓고 진리를 전파하겠다는 희생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 자랑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정동수 같은 그런 짝퉁이 되는 것이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오늘 모르겠느냐? 우리에게는 백발인 사람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있으니 네 아비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들이라. 이들은 샘과 같은 그런 고대의 족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제1세대 혹은 1.5세대 뭐 이런 앞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직 100살 이상씩, 200살 이상씩 이렇게 살곤 했던 때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 와서 수명이 줄었지만은 그 이전에 줄기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그 엘리파스보다 더 오래 살았고 그래서 지혜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적은 것이냐? 내게 작은 것이냐? 너에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이 있느냐? 어찌해 내 마음이 너를 멀리 데려가느냐? 내 눈이 무엇에다 눈찌다기에 너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돌아서게 하며 그러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를 데려가고 내 눈이 무엇에다 눈찌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잠언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3절. 그는 눈으로 눈찌다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악인을 말한 것인데, 그래서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수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수신호. 예, 말로 하지 않는 것이요. 아까 아니라 저번에 강에서도 그 비밀리에 자, 전전의 강에서도 욥기 13장 10절에서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비밀리에 가르치지 않고 항상 공개적으로 회중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에베소서 5장 12절,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 이단들은 비밀이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노출시키는 교리하고 내부적으로 가르치는 실행교리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단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그 내부의 증언이 동반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거기서 가령 몰몬교면 몰몬교다, 여호와 증인이면 여호와 증인, 안식교면 안식교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펴낸 그런 자기들이 교리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0%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실행면에서 보면은 훨씬 마귀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들의 책에는 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비밀리에 그들은 일들을 모의하는데, 그래서 눈찌단다. 이게 그런 이단들, 그런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인 것이요. 그래서 욥을 마귀 들렸고 이단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넌내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돌아서게 하고 그러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느냐? 욥의 말은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호라고 본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예, 이 진술은 시대불문하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만한 진술이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로마서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4절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것도 시대불문하고 대상불문하고 모든 육신을 가진 아담의 사람들한테는 적용될 수 있는 교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이것도 진실이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거듭났을지라도 그 사람의 육신,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의로워질 수 있느냐?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외가 되죠.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이 말미암아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죠.
여인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여인의 씨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야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 깨끗이 아니한다.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성도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천사같이 된 그리스도인, 신약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 성도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환란 성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들 아울러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있는 것이요.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100% 똑같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다르다. 천사도 하나님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 하늘들이 깨끗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 첫째 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셋째 날부터 땅과 바다를 만들고 채소와 또 이런 기타 창조들을 하시는데 그 셋째 날부터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는데 그 둘째 날 하늘들을 만드시고서는 그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창공이 있으라. 창공은 그 물들과 물들 사이에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을 때는 거기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이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에 덮는 그룹이었었죠. 그러다가 그가 보좌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 하늘들이 사탄이 처소화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늘, 또 첫째 하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요. 깨끗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 불결한, 부정한 존재, 사탄과 그 마귀들이 또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리적으로 볼때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카톨릭, 그 교리와 비교해 볼 때는 분명히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많은 성도들을 일반 그리스도인보다 높이죠. 자기들이 말하는 바 소위 성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처럼 살았죠. 초대교회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특별히 순교하고 어떤 사람만 고난 박해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만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고난을 받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이 일상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캐톨릭에서 성자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그 암흑시대 이전에 그 로마 제국의 박해 때 엄청나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었지만은 그 중에는 짝퉁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얼떨결에 죽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인데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자기들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어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캐토릭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종교 전통을 꾸며내야 되는데 보자 하니까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아니면은 짝퉁들도 있고 한데 자기들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성경 변개시키고 이런 짝퉁 그런 교부들을 갖다가 성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캅도 옳고 유세비우스도 옳고 이런 식으로 배교자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하고 막 섞어 놓은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동일시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을 아주 아주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조금 못 미치는 급으로 어거스틴을 받아들인 것이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피터 라크만 박사의 신약 교회사를 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대마 정도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육신적 죄인들, 구원만 받은 그런 사람들 급에 해당되지 절대로 성도라 불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네, 캐톨릭은 그런 어거스틴이라는 자를 성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연속적으로 넘어지고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위권을 또 따라가고. 그런 이유가 결국엔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으심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으심에도 그들의 종교 전통으로 성도를 신뢰하도록 만든 것이요.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예, 죄악을 물처럼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라고 했었습니다. 생수. 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자, 이것은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죄악을 물처럼 마신 것도 물에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 물은 매일 마시죠. 밥은 매일 안 먹어도 물을 안 마시면은 며칠 못 가서 사람 죽죠. 물은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은 또이 물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또그 건강을 급격하게 해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냥 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물처럼 마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매일 짓고 또그 육신적인 생명과 죄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이 육신적인 생명을 사는 한, 생을 사는 한, 항상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실상을 직면에서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그 인정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욥기에서 보는 욥의 자기 의, 그의 친구들의 자기 의도 결국에 그들이 이때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서 그때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예. 17절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내게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내가 선포하리라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으며 그 땅은 그들에게만 준 것이니 타국인은 그들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모든 날들 이것은 그 뒤에 하고 내가 내게 보여주니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선포하리라 예 이건 시대적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그 조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 샘함 야펫 이런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그 조상들 그 땅을 그들에게만 준 것이니 타국인은 그들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였다. 여기서 조상들에게 준 땅은 그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세 방면으로 퍼져나가면서 백인, 흑인, 황인 세 족속을 형성시키면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땅을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야펫 쪽에게는 유럽 땅을 차지하도록 함 족속에게는 아프리카 땅에 가도록 또셈 족에게는 그 아라비아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는 모든 땅들을 다 주셨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림롯이라는 그 고대 유엔 같은 것을 세운 그자에 의해서 인종 통합을 하고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 않고 한 군데 모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이라크 땅이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땅은 그들에게만 준 것이니 하나님께서 각그 민족들에게 셈과 함과 야펫 각 민족들에게 그들 족속에 따라 땅을 나눠주셨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요. 타국인은 그들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예,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너는 아프리카로, 너는 유럽으로, 너는 아시아에 살아라 라고 세 족속에게 명하셨을 때 처음에 그 족장들이 그 활동했던 시기, 셈과 함과 야펫의 족장들이 시기에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순종하며 살다가 나중에 반역자 님롯이 나와서 그걸 다 뒤집어엎은 것이에요. 그래서 혼혈이 되고 그 흑인들이 아시아로 오고 뭐 유럽인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막 섞인 것이에요.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의 언급을 한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악인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며 압제자의 연수는 숨겨져 있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있으며 그가 번영할 때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라. 그는 자신이 어두운 데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칼의 위협을 기다리게 되느니라. 자, 악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악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그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악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그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여기 보시면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언급인가 하는 것은 우상목자와 관련된 스가랴서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의 말씀인데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이마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것이 우상목자, 즉그 형상을 세우는 그 교황 같은 우상목자인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후 3년 반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듯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죠. 근데 회복이 안 되고 한쪽 눈과 한쪽 오른 팔과 오른 눈에 상처를 입는 것이었어. 그 계속 말하자면 장애를 입은 것이요. 말하자면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죠. 예, 총 맞은 상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총상을 입고 회복은 될수 있는데 교통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다 후유증이 있죠. 총상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계속 관통상을 입고 이랬던 부위에 평생을 살면서 계속 장렬통 같은 그런 통증이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것이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압제자라고도 불립니다. 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민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해서 강제로 표를 받게 하고 자기 형상에 절하게 하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그런 악행과 같이 압제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연수는 숨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압제자의 연수는 왜 숨겨져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가 3년 반 동안에 횡포를 부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끝장이 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자신은 모른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것이요. 숨겨져 있다. 그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렇게 천년 만년인지는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3년 반이 딱 차면은 그때 바로 오셔서 그를 불못에 집어넣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있으며 그가 번영할 때는 멸망시키는 자가 닥치리라. 무서운 소리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나팔 소리도 있고, 또 그리고 천둥 소리도 있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내는 엄청난 그 병거바퀴 소리도 있겠죠. 불병거, 무려 불병거고, 또 거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산들이 녹아내리죠. 마치 화산이
화산이, 베수비오스 같은 화산이 한꺼번에 수십 개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엄청난 소리죠. 그래서 그 귀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번영할 때 멸망시킨 자가 닥치리라. 저 그리스도는 서서히 쇠퇴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성기를 누릴 때, 가장 그 최전성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것이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전성기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몇 번의 언급이 나오지만, 여기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예,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는 자기의 궁전 장막을 세운다. 예, 궁전인데 장막식으로 된 그런 이동식 궁전 같은 것을 그 이스라엘 땅에 사해하고 지중해 사이에 세워서 거기서 통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그걸 불못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자는 그리스도 자체를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죽음의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죽음의 천사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였을 때그 죽음의 천사가 어쩌면 주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호구조사 하다가 주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치셨을 때, 그때도 주의 천사가 했다고 보는 것이요. 멸망시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두운 데서 돌아오리라는 걸 믿지 못하고 칼의 위협을 기다리게 되느니라. 어두운 데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돌아온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있었다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어두운 곳은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끝없이 깊은 구렁은, 그것은 그 지옥인데, 지옥의 특성은 흑암이죠. 그곳에는 불이 있고 역설적으로 또 흑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의 땅에 있는 사람 같이 혼돈에 빠져 있다. 욥기 앞에서도 그렇게 흑암의 땅이라는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돌아온다는 것은 여기 분명히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유다 이스카리오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칼의 위협을 기다리게 되느니라. 칼의 위협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11장에서 보았던 그의 오른 팔과 오른 눈의 이마는 그 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는 빵을 구하려고 방황하며 말하기를 빵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는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 아느니라. 빵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계시록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빵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빵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때가 대환란 때, 후 3년 반 때,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닥치고, 곡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11장 6절 보면, 이들에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이런 말씀 있죠. 그때 빵을 구할 수 없고, 다시 또 열왕기상 17장 11절. 이거는 또 역사적인 언급이지만은 예언적으로도 관련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엘리야 당시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엘리야가 예언을 함으로써 아방의 왕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그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과부의 집에 가서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결국에 대환란 때 있을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빵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면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이 내릴 때 파라오는 전혀 무관했느냐 하면은 파라오도 재앙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궁궐에도 개구리가 들어오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들어오고 다 했던 것이요. 그리고 결국에 파라오의 아들이 죽었죠. 그런 것을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내는 것처럼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 또는 호리병 재앙 이런 것들을 내리시고 또두 증인이 두 증인이 예언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왕국을 칠때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같이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는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 아느니라. 흑암의 날은 무엇일까요? 스파냐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라는 이 재림의 날 환란 끝에 있을 그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흑암의 날인 것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의 고센 땅에는 흑암이 내렸습니까? 아니면은 흑암이 안 내렸습니까? 흑암이 안 내렸던 것이에요. 그 아홉 번째 재앙의 흑암이 고센 땅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피난처의 모델로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남은 자들한테는 빛을 주시는데 그 적그리스도한테는 칠흑 같은 암흑으로 덮어버리신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남은 그 악인들에게는 그런 어둠으로 덮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까지 흑암이 덮는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적그리스도는 흑암인 즉그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쳐서 이긴다. 다니엘서 11장 44절을 보면 다니엘서 11장 44절을 보면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그들이 그를 치고 이긴다. 이것은 열왕 중에 셋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뽑아버리는 것이요. 그걸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이고 욥기 6장 4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4절.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안에 있으며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치려고 진멸하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를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그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요.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예수님이 이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분께서는 실제로 많은 왕관들을 쓰고 재림하시죠.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건 아마겟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은 그들을 이기고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진술이 나오는가? 12절, 욥기 19장 12절. 그의 군대가 함께 와서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조성하고 나의 장막을 둘러 진을 쳤도다. 그의 군대가 함께 와서 나를 대적한다. 이것도 재림을 가리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뻗치고 전능하신 분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도두기 때문이라. 예, 이것도 분명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손을 뻗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치고 뻗쳐서 멸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도둔다는 것은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군대의 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한번 나오죠. 이것을 그 어떤 전자기와 관련시켜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뭐 그것이 어쨌든 간에 다니엘 11장 38절에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스스로 힘을 돋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를 힘이라고 표현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힘을 신뢰한다라고 또는 자기 힘인 군대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면 결국에 스스로 힘을 돋운다라는 이 표현과 맞아 떨어지겠죠. 예,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거기서 힘을 얻지 않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은 왕들에게 지켜야 될 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말들을 증가시키지 말고 말들과 병거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의존해서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늘리지 말고 군대를 늘리지 말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이죠. 악한 통치자로서 악한 이스라엘 통치자죠. 그래서 그는 군대를 늘리고 군대의 힘을 의지합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에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적그리스도는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군대를 믿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도 악한 통치자입니다. 26절 그분은 그를 덮쳐 그의 목을 공격하시고 그의 방패들이 두꺼운 중심 부위를 공격하시나니 이는 그의 얼굴은 살찌고 옆구리는 기름기로 겹살이 되었음이라. 이건 적그리스도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을 공격하시고 사실 목이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이 목을 가격당하면은 바로 쓰러지죠. 예. 그리고 목과 아울러서 이마 정중앙도 꽤 취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의 어디를 맞췄냐면은 그 눈 사이에 있는 그 정 미간에 있는 눈 사이를 맞췄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목을 공격하시니 이건 적그리스도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가나안 다섯 왕을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가나안 다섯 왕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붙잡고 그 목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바와 살몬나 재판관계에 나오는 그들도 그 기드온이 자기가 목을 쳤죠. 이 악인들의 최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목을 날린 다음에 불못으로 던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표상으로 목을 공격하신다. 그의 방패들의 두꺼운 중심 부위를 공격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서 방패들은 문자적인 방패를 의미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26절에 조금 더 보면은 버클러라고 하는 게 방패는 맞습니다. 근데 두꺼운 중심 부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새도 세우고 또 그때가 되면은 외계에서 내려온 존재들 있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런 별들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잘 보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데스 스타라고 죽음의 별이 있죠.
예, 그런 우리가 이 동그라미 방패잖아요, 방패. 죽음의 별 같은 것이 나타나서 거기서 레이저를 쏘니까 별들이 막 폭파되죠. 막 그런 식으로 그는 살인 무기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패들이 두꺼운 중심 부위라는 것은 그런 무기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는 그의 얼굴은 살찌고 옆구리는 기름기로 겹살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재판관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모아방이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3장 17절.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 배교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악인인데, 그의 외모를 보면 심히 비만한 사람이었고, 배에 칼을 찔렀는데, 겹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옆구리는 기름기로 겹살이 되었다. 이 문자적이라는 얘기죠. 얼굴도 살찌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비슷하게 혼동시켜 놨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예수님을 금발에다가 파란 눈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핸섬한 그러한 유럽 남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샘족의 모습이 아니라 유럽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왜 그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혼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그리스나 모압이나 이런 시리아나 이런 혼혈입니다.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유럽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약간 흑인처럼 곱슬곱슬한 것도 있죠. 혈통이 섞여서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적그리스도를 핸섬한 모습으로 시리아나 그런 시리아 남자들 잘생겼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나중에 점점 모습이 추악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그 에글론 왕처럼 씨름 선수 강호동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요. 심히 비만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거를 교훈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뭐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나쁘도록 과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배가 나온 건안 좋죠. 그러나 이게 적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적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이 처음에 안 그랬을지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적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칼로 죽이지 않으시면은 이게 살다가 동맥경화 걸려서 죽을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또 그는 황폐한 성읍들과 아무도 살지 않는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거하느니라. 이것도 환난 끝에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돌무더기가 진 집들, 황폐한 성읍들.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모압 땅을 말하는 것이요. 모압 땅. 그리고 에서의 땅. 모압 땅이 아니라 에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짐과 동시에 거기도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읍들도 다 불못에 잠기는 것이요. 예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평지에 있는 사해 평지에 있는 성읍들 5개를 불못에 잠기게 하셨죠. 지금도 불타고 있고 그것은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그 적그리스도의 본거지 에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폐한 성읍들, 돌무더기가 될 집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불못으로 변하게 될그 에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며 땅에서 그가 자기 완전함을 연장시키지 못하리라.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고 이 물질적인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빌리언에어도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선 자기 완전함을 연장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부를 쌓는 방법은 큰 바빌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로마 캐토릭과 바티칸, 그
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불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예, 아니다.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치부했는가, 이 바빌론을 통해서 어떻게 치부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인들이 엄청나게 슬퍼하고 18장 19절에 티끌을 뿌리고 울고 통곡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이 부의 근원을 이 황금알을 넣는 이 거위 같은 존재를 자기 손으로 목을 따버리는 것이요. 큰 바빌론을 그 창녀를 자기 부하인 왕들을 시켜서 죽인 것이요. 심지어 그들을 불태우고 살을 먹어버렸죠. 그녀의 살을 먹어버리죠. 그거를 얘기한다면은 자기 손으로 자승자박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쩌면은 적그리스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냥 황금을 먹어버리려고 한 것이겠죠. 자기가 가장 부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초림 때 했던 행동을 보면은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쪼잔한, 말하자면은 그런 졸부 같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주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했죠. 주님께서는 장사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탐낸 것이요. 실제로 그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지만은 사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탄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도록 사탄이 보낸 사람이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 시험을 걸면서 감히 내가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너에게 줄수 있다라고까지 말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즉 세상 부요에 있어서는 이 적그리스도 즉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탄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과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상의 것들은 다 사탄이 자기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 즉,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탄이 세상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줄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다 이스카리오한테도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다는 믿음이 없는, 마귀죠.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잔한 예수님이 그 조그만 그런 사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장례 준비를 자기 것으로 편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속이 좁은 것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그의 제사는 지속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가 과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한없이 부렸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인가에 대해서는 하박국 2장 5절에 잘 나옵니다.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여기 특징적인 언급,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이 상당히 넓죠. 예, 이 땅의 중심에 있고 계속 확장되니까. 만족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30절,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시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흑암에서 떠나지 못한다. 또 흑암에서 떠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교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흑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흑암의 장소로 가게 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 적그리스도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 의미가 강하죠.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리고 적그리스도는 나무와 같이 묘사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시편 1편 3절 4절에도 있고 이사야서 9장 14절에도 있고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이라든가 예스겔서 31장 3절에서 8절 이런
많은 구절들에서 적기소는 여러 가지 나무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풍채가 좋고 보기 아름답고 이런 나무들로 언급되고 있어요. 백향목이라든지 상순이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나무처럼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불꽃이 그 가지들을 말려버린다. 여기서 불꽃은 문자적인 그를 삼키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불못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김에 의하라는 것도 이것도 입김도 문자적으로 입김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입에서 영을 내보내시고 칼을 내보내셔서 그의 군대를 무찌를 없애시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살해하시고 그를 불꽃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살해하고 살해하면서 불꽃에 죽이시면서 그 불꽃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산채로 불꽃에 던져진다고 했으니까 숨이 깨꼬닥 하는 순간에 불꽃에 들어가겠죠. 그의 때가 되기 전에 잠깐 31절 속는 자로 허망한 것을 시리하지 말도록 할지니 이는 허망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신뢰한다. 속는 자다. 이것은 전부 적그리스도하고 관련이 되겠죠. 예, 그의 왕국을 신뢰한다거나 그의 권세를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가 보여주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 같은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가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가져오고 이런 약속들을 신뢰한 자들, 그가 이끄는 그 에큐메니칼 교회라든가 또는 UN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망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 연수가 짧고 3.5년이라는 연수밖에는 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엄청난 파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보상은 지옥에서 받게 되는데 허망한 보상입니다. 노력에 대한 수고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쓰디쓴 결과밖에 참담한 실패밖에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그의 때가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익지 않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며 올리브나무처럼 자기 꽃들을 내던지리라. 위전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들을 태우리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하니라.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상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상록수 같이 될 사람들이 있죠.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수명. 이사야서 65장 22절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이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특성, 사람이 나무와 같이 된다. 나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오래 산다. 나무는 겨울에도 그 생명력은 감퇴했지만은 살아있다가 또 봄이 되면은 다시 새싹이 돋고 생명력이 살아나죠. 나무처럼 길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그는 낙엽처럼 되고 메마른 가지처럼 되어서 버려지고 다시 회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천년왕국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익지 않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예, 포도나무처럼이라고 했는데 포도나무는 사실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죠. 이렇게 덩굴 형식으로 땅에 퍼져서 나가는 나무이지 이렇게 위로 솟는 나무가 아니죠. 자기의 익지 않은 포도를 떨어뜨린다. 흔들어 떨어뜨린다. 이것은 아마겟돈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8절 20절 사이에 말씀해 보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리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
피가 흘러나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포도나무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익지 않은 것을 떨어뜨린다. 때가 되지 않았다. 예, 그것이 바로 여기에 계시록에 나온 이 포도송이로 상징된 그러한 악인들. 올리브나무처럼 자기 꽃들을 내던지리라. 올리브나무가 꽃들을 내던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 그런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가 지금은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여져 있고, 그런데 다시 본래 원 가지가 접붙여지면서 그 환란 시대가 오는 것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겠죠. 자기 꽃들을 내던지리라. 여기서 잘못된 가지가 접붙여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올리브나무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그 세대를 가져오시면서, 그 의인들의 세대를 주님께서 가져오시면서 그때 올리브나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회복된 올리브나무. 그 전에 지금은 이방인들의 가지가 붙어있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나라를, 이 올리브나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도둑질해간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꽃을 피우는 것이요. 예, 적그리스도 악인이 꽃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들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신 그 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열매이고 다른 꽃인 것이요. 그래서 그거는 던져버린다. 멸망한다.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들을 태우리라. 위선자들의 회중, 이스라엘의 배교자들의 회중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뇌물을 받은 자들은 성도를 배반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할 것이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뇌물이나 뇌물성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1장 23절. 내 통치자들은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니는도다. 그들은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대환란 때의 악한 부자들,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을 아울러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은 자들이 장막을 태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악한의 장막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악한이 여리코에서 그 재물들을 도둑질해서 자기 자신한테 선물했죠.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하고 그걸 감춰놨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를 돌로 치게 하신 것이요. 그 재물들은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재림과 관련해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결국 이런 악인들은 망하는데, 결국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만 남았었습니다. 별로 가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것이요. 이게 마찬가지로 대환란 끝에가 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학자들, 지식인들, 군인들, 그런 용맹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다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죽임을 당하고, 낮은 자들만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들로부터 이 땅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왕국을 세우신 것이요.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험한 것을 하며 그들이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속임수, 허망한 것, 재앙, 이것은 전부 적그리스도와 그의 장막과 상관이 있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장 엘리파스의 말을 보았는데, 엘리파스가 욥을 비난하려고 했던 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말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서 화자가
그 인간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이런 식으로 예언적인 말을 발설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이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또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에서 다윗이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다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언급들이 개인적인 얘기와 섞여서 나온다 할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들 사이에 그 교리적인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말씀들 가운데서 교리적인 것들도 있고 예언적인 것들도 숨겨져 있는 것이요. 숨겨져 있다는 것은 흩어져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해서 맞춰봐야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그런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게 되면 최소한 그 사람은 그 말씀의 교리적인 면에서 아무 유익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둘째는 그런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 가령 구약의 어떤 말씀이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속는다,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교훈과 교리를 적절하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욥기를 올바로 나누어 읽어야 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